에서는 백종원 선수가 알리 알바라신을 1회 KO로 물리치고 동양 태평양 라이트급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니어 패드급 타이틀전에서는 윤흥남 선수가 김정태 선수의 도전을 받아서 무승부로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경기는 패드급 경기 4라운드 경기가 되겠네요. 네. 이종범 선수요. 붉은색 경기복이 이종범 선수입니다. 자, 이종범 선수는 2전 1승 1패고요. 네. 맞서 싸우는 송주원 선수는 오늘이 데뷔전이 되겠습니다. 네. 59kg급 주니어 라이트급 경기입니다. 워낙 그 동양 태평양 라이트급 타이틀전 백종원 선수가 1회전에서 경기를 마쳤기 네. 때문에 오늘 그 중요한 기회에 송주원 선수가 데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역시 데뷔전을 펼치는 선수답게 계속 받아치고 있는 공세를 펼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보고 주먹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거의 네. 눈을 감고 상대를 가격하고 있습니다. 흰색 경기복 일본 선수가 데뷔전을 갖는 선수입니다. 안면 공격하는 송주헌. 네. 두 선수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데. 자, 힘든 상황에서 크린치를 했습니다. 네. 이종범 선수는 2전 1승 1패 전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받아칩니다. 네, 힘들겠는데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 앞도 숙이고 있는데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시 홀딩도 했습니다. 자, 1라운드 들어와서 아주 후대게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먹 걷어보는 송주헌. 상대를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네. 치고 있어요. 다시 두 손을 떼어놓는 주심. 주니어 라이트급입니다. 자, 습관이 아주 송주헌의 입장에서 좀 나쁘게 들었다고 할까요? 네. 아, 네, 충격받고 있습니다. 좀 엉거주춤한 그런 자세인데요. 네. 일단 자신의 주먹을 뻗으면서도 눈을 감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를 뛴 상황에서도 굉장히 네, 숨가빠는데요. 왼손 올려 그렇지. 더 숙여 다시 오른 주먹 잘 빗나갑니다. 상대 선수는 이제 3전째 한 세 번 경험이 있는 선수가 네. 두 번 경험이 있는 선수가 훨씬 나아갑니다. 자, 데뷔전 상대로서는 라이트 이정범 선수가 좀 무겁나요? 네. 아주 송주헌 선수 포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난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높은 기대체 코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라이트 네. 안면 히트. 계속해서 난타전 펼치고 있는 양 선수. 이 선수들에게는 3회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겠습니다. 네, 4회전 선수지만은 그 한 라운드가 네. 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길죠. 3분이 참 길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선수들인데요. 4라운드 가운데 1라운드. 다시 안면 받아칩니다. 두 선수가 벌써 얼굴이 좁기가 흐르고 네. 많은 펀치를 교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먹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이 네. 그 숨가빠하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 완투 스트레이트 1라운드 끝났습니다. 여기는 광명 체육관입니다. 관전을 하다가 네. 이제 뭐 경기가 다 끝난 줄 알고 가신 관중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는 또 이 백종원 선수의 그 팬이 네. 특히 이 광명 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도 백종원 선수가 광명에서 경기를 한두 차례 펼쳤기 때문에 네. 여기 팬들은 백종원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지금 4라운드 경기 주니어 라이트급 송주원 선수의 데뷔전입니다. 흰색 경기복에 트렁스 경기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송주원 선수가 워낙 그 1라운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2라운드 네.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나와서 침착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역시 두 선수 난타전입니다. 네. 이종범. 자, 송주원 선수 계속 턱이 들리면서 계속 좋은 펀치를 허용하고 있네요. 네, 다시 그냥 계속 완투 스트레이트입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상태. 이종범 코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종범 선수도 이 선수가 지금 경험이 없고 데뷔전이라는 걸 알고 네. 어떻게 좀 멋지게 좀 KO승을 장식했으면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덤비고 있는데 네.
의외로 할까요? 네, 의외로 이렇게 큰 주먹이 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어깨 힘이 그런 욕심을 부릴수록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효과적인 펀치로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네. 다시 안면 허용. 좋은 펀치를 많이 가격을 합니다만은 그만큼 전달되는 펀치에 전달되는 힘은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친 표정에 데뷔전을 갖는 송주헌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펀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선수가 뭐 거의 수비는 생각하지 않고 공격만을 오로지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양선수 안면에 주먹이 많이 서로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오히려 조금은 그 송지원 선수가 상대 주먹을 보면서 펀치를 뻗는 듯 하는군요. 이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죠. 아, 그러기 상태입니다. 아, 힘듭니다. 나온 직전. 송지원 선수, 네. 경기 진행이 힘들겠는데요. 아, 어렵군요. 다시 받아쳐봅니다. 안면. 코너에 기대있는 이렇게 송주헌 충격을 받은 펀치가 없기 때문에 주심으로서도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계속 펀치를 받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보고 때려. 그렇지. 라이트 스트레이트. 그러나 이정범 선수 때리다가 많이 지쳤습니다. 팔로만 치는 펀치이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송주헌 선수는 송주헌. 또 맞다가 기진맥진이고요. 네. 아주 경기가 깨끗한 냄새가 나면서 아주 재밌는데요. 2라운드. 다시 코너로 몰렸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정범 선수도 상대가 또 가끔 주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또 이렇게 주먹을 구사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이정범의 입장에서는 펀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골라서 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홀딩하고 있는 송주헌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송주헌 선수와 이정범 선수의 4라운드 가운데 이제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경기복을 입은 선수가 이종범 선수로 1승 1패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경기복의 선수는 송준 선수. 처음 링에 올라온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데뷔전 상대 치고는 이종범 선수가 이렇게 무거운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기에서 송준 선수가 좀 눌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송준 선수가 처음에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상대를 안 보고 주먹을 쳤거든요. 이젠 보면서 네. 경기하면서 좀 들었어요. 1라운드, 2라운드 상황보다는 3라운드가 훨씬 매끄럽게 경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경기를 하면서 선수가 들었습니다. 실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상대가 펀치를 좋아하던 눈을 뜨고 맞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이요. 지금 봤을 때 뭐 양 선수의 기량 차이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더 그 기를 압도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승부가 달라지거든요. 네. 자 송주헌의 입장에서도 데뷔전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어낼 욕심이 또 당연히 앞서야 됩니다. 네. 어떤 그 태권도나 유도에는 왜 초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복싱에는 단이 없죠. 백종근 선수가 한 5단이라면은 이 선수들은 글쎄요 한 3급 정도 될까요? 아마 이렇게 보면은 네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량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군요. 네. 자, 이 선수들이 1년 이 정도 1년 2년 정도 되면 또 소질에 따라서 네. 세계적인 선수로 또 발돋움도 할 수 있는 거죠. 3회전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데뷔전을 갖는 송주헌 선수가 1회전에서 그냥 무너질 것 같더니요. 그렇습니다. 3회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운드 3회전에 들어서면서 네. 많이 그 살아났다고 할까요? 네. 길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만큼은 호흡해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모든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만 제 경우를 보더라도 데뷔전만큼 힘든 경기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자, 고전하고 있는 데뷔전을 가는 송기홍 선수입니다. 야, 스파링하듯이 안 할래? 아, 그러나 이제는 상대를 바라보고 정확히 주먹을 날리고 있는 송기홍 선수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또 어리자 날뛰고, 날뛰고. 1회전에서는 송지원 선수 많이 밀렸습니다만 3회에서는 아주 백중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네요. 자,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정범. 이정범 팔을 목에 끼고 놓을 줄을 모르고 있네요. 3라운드까지 경기 마쳤습니다. 여기는 색한 쪽에서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동작을 취하면서 알려줬는데요. 마지막 퀴즈 시작됐습니다. 4회전. 자, 조지로 라이트. 네, 송주원 선수가 1, 2라운드 좀 당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여기서 만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펀치가 나오고 있는데 송주원 선수의 펀치가 오픈 브로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너클 파트로 가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16급 선수들의 그 기교 있는 경기도 물론 재밌습니다만은 4라운드 선수들의 이런 안타전도 흥미거리죠. 네. 자, 힘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맞서서 주먹을 내고 있는 송주원. 송주원 입장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요. 네. 마지막 회전. 59kg급 주니어 라이트급입니다. 이제 2분만 버티자. 네. 이런 작전일 텐데요. 송주환. 주먹이 그저 흐르고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주먹도 흐르고 있어요. 30초 남았어. 네, 물러나면서 주먹 내보고 있는 송주환. 자, 이 선수들에게는 이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제 1분 30여 초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한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주먹의 이 파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큰 주먹을 내지 못하고 거의 밀어 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먹으로는 한정으로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1분 10여 초. 주니어 라이트급 4라운드 경기. 조금 전에 동양 태평양 라이트급 타이틀전 백종원 선수는 알리 알바라신 필리핀 선수를 맞아서 1회 KO승을 거두고 동양 태평양 라이트급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4라운드 마지막 회전. 송준 선수와 이종범 주니어 라이트급 40여 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숱한 주먹을 교환하고 있는 양 선수. 양 선수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힘들이만큼 소득은 없군요. 네. 이 정도는 라이트급이고 그보다 한 채가 말이 아닙니까? 네. 주니어 라이트급이면 그러니까 최용수 선수가 챔피언도 있는 체급이죠. 네. 이 수준급과 이제 초보자급의 이런 경기라고 할까요? 이 극한적으로 대비가 되는군요. 네. 이제 10여 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너에 기대있는 데뷔전 가는 송주환. 다시 안면 서로 치고 왔습니다. 자, 체력적인 면에서 이종범 선수가 좀 경기 끝났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기 못지않게 네. 두 선수가 물론 기량은 떨어집니다만은 아낌없이 그리고 감내정신을 가지고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런 박수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아무튼 송주원 선수로는 데뷔 전에서 이 뭐 일찌감치 1라운드에 경기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할 네. 정도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1라운드, 2라운드 거의 경기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송주원도 4회전을 다 뛰었다는 데 대해서 네. 굉장히 그 앞으로의 그 복싱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나는 버텼다라는 어떤 네. 그런 것이 복싱 생활을 하면서 늘 간직하고 있겠죠. 자, 3점 차로 이정범 선수가 우세하죠. 네. 포커나 송주 37, 정권아 이정범 40. 자, 만장일치로 네. 이정범의 판정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범 선수의 판정승입니다. 결국 이종범 선수는 세 번째 만에 또 이제 판정승을 해서 2승